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디바 넘버 5! 비욘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1981년생이래요. 그러면 35살!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estiny's Child라는 그 여성 3인조 그룹이었는데 이걸로 원래 데뷔를 했어요. 비욘세는 미국의 R&B 가수 그리고 또 배우이기도 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연예인 기질이 아주 다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초등학교도 예술 초등학교를 나왔다니까요. 거기서 다양하게 공연을 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죠. 자, 데스티니 차일드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사실 여기서도 거의 뭐 리드 싱어였고 뭐 사실 우리는 비욘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룹 활동을 쉬는 동안 그녀의 첫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 약간 모든 사람이 예상한 앨범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그 멤버들 중에서 뛰어났거든요. 자, 그 앨범이 바로 요거예요. 그 첫 앨범이 이게 Dangerous in Love라는 곡이었는데 이게 정말 이 앨범으로 막 정말 세계적인 솔로 여성 음악가로 거듭이 나게 되죠. 이 음반은요 전 세계적으로 11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해요. 1100만 장. 자, 여기에 있던 곡이 뭐냐? Crazy in Love, Baby Boy. 여러분 이거 클럽에서 다 한 번씩 들어본 음악들이에요. 진짜 이게 빌보드 100의 1위, 그다음에 그래미상 5개 수상을 완전 휩쓸어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2005년 데스티니 차일드가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규 앨범까지 발매를 하게 돼요. 아, 정말 이 파워풀한 무대 매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녀는요. 아, 나 지금 비욘세 너무 좋아.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드림걸스란 영화 기억나세요? 드림걸스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 그러면서 또 골든글로브상에서 두 부분 수상을 하면서 영화배우로도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2010년에 대단한 곡이 하나 나옵니다. 뭐였냐? 바로 이 곡입니다. You're my single lady, oh my single lady, oh no, put the ring on my finger. 뭐 이런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뭐냐면 아, 남자들아 너 이 여자 진짜 좋아하면은 남자들한테 한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야 돼. 결혼해! 이런 곡이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그 곡으로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서 6관왕에 오르면서 정말 최다 수상 여자 가수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니까요. 2013년 다섯 번째 정규 앨범 비욘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보드 200에서 또 1위를 차지하게 되죠. 와.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 음악계의 대부 제이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그녀의 노래는요 사실 주로 사랑, 그다음에 남녀의 관계, 그리고 또 일부 일처제뿐만 아니라 약간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권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여서 비욘세는 자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비욘세 언니 너무 멋져요. 나 비욘세 언니 정말 팬이야.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가창력과 열정적인 공연이 정말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죠. 16년 음악 생활 경력인데요. 그동안 17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자, 2013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고요. 또 201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인물로 1위에 선정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녀 비욘세가 지금 제이지와 결혼해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녀의 2016년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약 650억! 1년에요. 우후! 비욘세 언니 멋져요. 자, 4위 갑니다. 4위는 바로 여러분, 그녀를 알고 있나요? 이건 사실 리아나가 굉장히 그나마 좀 수수했을 때, 여성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리아나 출생은 198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28살인 거죠. 2005년에 데뷔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디바들 가운데서 가장 좀 파릇파릇, 케이티 페리도 있었구나. 자, 16살 됐을 때 이제 음악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는 바베이도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욘세 남편 제이지 앞에서 오디션을 보고 나서
제이지하고 레코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2005년 첫 데뷔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발매하면서 빌보드 210위 안에 올라갔고요. 첫 싱글 빌보드 핫100에 2위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첫 곡이 성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리아나가 얼마나 클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와요. 그게 또 5위까지 올라간 거죠. 또 싱글곡 SOS라는 게 빌보드에서 1위까지 차지하게 되고요. 막 1위, 2위, 5위가 막 계속 잘 나갑니다. 그러다 2007년에 세 번째 앨범이 나오죠. Good Girl Gone Bad라는 송이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미지가 약간 반항적인 여자의 이미지가 약간 가게 돼요. 근데 이러면서 진짜 걸크러쉬 완전 나는 여자 있죠. 막 나는 제가 좀 영어 좀 욕을 써서 미안한데 Fuck it, I don't fucking care 막 이런 룩 있죠. 나는 뭐 신경 세상이 날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이런 약간 배드걸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 곡이 대박 히트를 쳐가지고 빌보드에서 2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송이 이제 대박이 또 나냐, 제이지가 피처링에 참여를 한 Umbrella라는 송이 있었어요. 이 Umbrella라는 송으로 또 첫 그래미를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죠, 잘 나가죠. 2009년에 Rated R 발매하고요. Rude Boy가 빌보드 1위 또 가고요. 다섯 번째, 아까 요 사진은 다섯 번째 앨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이미지적으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요 싱글들도 연속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계속 고공행진. 리아나는 사실 처음에 나올 땐 좀 여성여성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간 머리도 짧게 가기도 하고 염색도 진하게 가기도 하고 화장도 굉장히 찍게 하고 좀 정말 걸크러쉬 이미지로 더 가고 있어요. 약간 좀 그 국내의 남성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이 약간 좀 더 막 더 약간 미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전사 느낌이 약간 있어요. 자,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100 역사상 11개의 싱글을 1위에 올린 최연소 아티스트래요. 그리고 2000년대 가장 많은 1위 싱글을 배출했다고 하죠. 솔직히 리아나가 부르면 다 1등인 거야. 4번의 그래미, 5번의 American Music Award 수상했고요. 무려 18번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비욘세보다 더 많이 번다고요? 네! 2016년에 리아나는 1년 동안 90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너! 와... 엄청난 차이죠, 그쵸? 3위는 마돈나가 차지했어요. 1958년생이시니까 몇 살이야? 아, 연세가 지금 거의 60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 나이가 진짜 여태까지 디바들 중에서 가장 많아요. 데뷔는 1983년에 하셨네요. 사실 마돈나는요, 미국의 살아있는 음악의 전설, 여자 가수의 전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정말 마이클 잭슨의 뒤를 이을 만큼 정말 미국 팝 음악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1983년 데뷔 음반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상업적인 뮤직비디오와 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 너무 성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발산해가지고 섹스어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마돈나의 공연 영상 콘서트 비디오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는데 이런 의상을 입고 이런 진한 화장에 미국 여가수가 막 노래를 하니까 저한테는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의상이에요. 마돈나의 그 섹스어필하는 의상들. 자, 하지만 사실 그녀는 섹스어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지금 거의 예순이신데도 여전히 그 젊은 뭐 음악의 감각까지 넣어가지고 새로운 곡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미상 수상 뭐 이런 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정말 많은 그 음악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죠. 가장 유명한 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때 당시의 곡 이게 생각나요. Like a virgin 나나나나 나 good time 뭐 여러분 알아서 들어보시고요.
네, 자 이게 마돈나를 대표하는 노래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마돈나가 만약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더욱더 정말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 획을 그을 만한 정말 분이에요, 정말로. 자 하지만 약간 종교적인 논란에 대한 비판도 해왔어요. 왜냐면 너무나 진보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게다가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무대에서 그 약간 미국 그 미식축구 축제 같은 거 하는 굉장히 큰 무대에서 남자 젊은 가수랑 엄청나게 진한 키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신 한 마마예요.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마돈나는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가수 1인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이 제가 아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억 장이라고 했는데 마돈나 같은 경우는 3억이에요. 3억의 음반 판매량, 3억 장.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예요. 정말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예요. 가장 음반을 많이 판매한 여가수로요. 와우,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인증된 앨범 판매량만 6,300만 장이래요. 미국 내에서만요. 엄청나죠? 실제로 마돈나는 비틀즈에 이어서 음반 판매가 2위에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잡지 타임은요, 진짜 마돈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로 칭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건 좀 나이가 있을 때의 모습인데 나이가 들으셔도 약간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정말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버셨냐고요? 2016년도에요? 엄청난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팝의 여왕은 2016년도에 921억 원을 버셨대요. 점점 숫자가 어마무시해집니다. 와우, 자 2위를 소개합니다. 2위는 누굴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요즘 아주 핫해. 자 바로 아델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약간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1988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28살이고요. 영국 출신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가수들이 좀 북미 쪽에서 나왔다면 이젠 영국 출신이죠. 2006년에 당시에 페이스북 전에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친구가 그냥 그 아델의 노래 영상을 데모로 올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레코딩사와 계약을 하도록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2008년에 데뷔 앨범 19을 이제 발매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결과가 좋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다가 2008년 말 미국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긴 또 시장이 크니까요. 그러면서 2009년에 열린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최우수 여성 팝 보컬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델의 저는 아델 하면 사실 이 이미지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요거는 첫 번째 앨범이 아니고 두 번째 앨범 21을 2011년에 발매를 하게 됐죠. 이게 엄청난 호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데뷔 1집 앨범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2012년 그래미에서 6관왕! 6개의 상을 휩쓸면서 비욘세와 같은 기록을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어워드에서도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수많은 상을 받게 돼요.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1위에 머문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600만 장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뭐 앨범 판매량 자체는 데뷔 시간이 아직 짧으니까 좀 낮을 수 있는데요. 싱글 그리고 정규 앨범 모두 성공을 거뒀죠. 자,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파워풀한 여자인데요. 그래서 2016년 수입은요. 뭐 이 정도야. 우리 이제 익숙해졌잖아. 970억. 아델도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정말. 근데요, 많은 분들이 아델의 약간 그러니까
이 상체 위주의 그 사진들만 보셔서 제가 약간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델 키 되게 큰 거 아세요? 173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체구가 있는데 저는 아델의 얼굴에 약간 고전적인 어떤 여성의 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케이티 페리처럼 미국의 팝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고혹적인 눈매에 약간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아델을 좋아해요. 자, 1위를 소개합니다. 1위는 바로 빠밤! 아시죠? 제가 사실 오늘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입술 색깔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아니 말고?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89년생이에요. 27살이죠? 2006년에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뷔는 가장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핫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엄청 번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컨트리 팝 싱어송라이터예요. 작사 작곡을 자기가 다 합니다. 12살 때부터 컨트리 음악을 좀 추구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리 음악에 그렇게 팬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레코드사와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작곡가로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자신의 앨범을 내게 됐는데 외모도 이뻐, 노래도 잘해, 게다가 직접 작사 작곡하니까 뭐 이거 스타성이 보장이 된 거죠. 세 번째 싱글 Our Song은 직접 작곡한 건데 이게 컨트리 차트 1위를 석권하게 되죠. 그러면서 2008년 그래미 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에 이어서 2016년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을 받게 되는데 올해의 앨범상을 두 번 탄 최초의 여가수가 되죠. 오늘 참 최초 뭐 이런 거 참 많이 나옵니다. 기록들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유, 상당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렇게 빨간 립스틱, 강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그 비주얼이 반은 먹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래 실력도 훌륭하지만요. 어마어마한 그 판매고가 있고 있지만 전 사실 그것보다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게 빅토리아 시크릿 그 패션쇼가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와, 그때 그녀는 비주얼만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키도 크고 몸매까지 되는 여자였구나. 정말 당신은 모든 것을 갖춘 여자구나 하면서 제가 악플을 달까 말까 생각할 정도로 그녀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꼈으나 악플은 다시면 안 됩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까지 7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11번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7번의 컨트리 뮤직 어워드 상을 수상을 했고요. 6번의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 어워드. 상 엄청 많이 탔어요. 근데 가수 활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09년에 CSI 과학수사대에 출연도 했었고 또 코미디 영화에 또는 로맨스 영화에도 종종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016년 수익은요 약 3천 후에 공개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2016년 수입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자 중에 1등을 차지했는데 그녀의 수익은 2048억이래요 그 돈 다 어디다 쓴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쇼킹 탑10 전 세계 돈을 가장 많이 번 여자 가수 디바들 10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